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그것을 서로 맞춰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스가랴서는 주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거의 다 예언이 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귀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 또 2월 달을 맞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16절에 보면은 초막절이라고 나옵니다. 이방 나라 중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또 19절에 보면은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에 대해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감람산 위에 서실 것이고, 그때 침노하고 철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와 같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우리는 하나님 지켜서 끝까지 안전할 것이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 직전까지 간다는 것.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해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때 빛이 밤이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주님이 오실 때 해와 달이 설때 없다 했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감람산 위에 서실 때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6절에 있고,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주님 오실 때 빛이 나타난다는 것. 그때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면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복음이 전 세계에 흘러 넘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온 세계가 하나님께로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이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2월 달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림과 그 시대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함께 주님의 말씀 따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선지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같이 상징적 환상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천사의 이사야와 같이 메시아 예언이 많이 있고, 천사에 대한 언급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과 종말론적 예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특히 14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즉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열국이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올 것이고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언을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온 백성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며 그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읽었습니다. 서가 있을 때 살이 섰고 눈이 눈구멍에서 눈알이 섰고 입안에서 혀가 섞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서운 재앙을 내릴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손을 들어 칠 것이라. 이와 같은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 왔을 때 같이 왔던 짐승들도 같은 재앙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6절과 16절에는 19절에는 초막절을 지키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일주일간 음력 대보름날 저녁부터 시작하여 일주일간이 초막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 시기 때는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적까지 오지 않으시라 하시리라 했습니다. 믿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깨달아 믿고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이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주님이 예수 재림하실 때는 초막절에 오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오신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지키죠. 지키러 오지 않는 자는 받을 벌이 그러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항상 가을쯤 되면은 조마조마하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만 생각하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정말로 항상 생각하고 생각하면은 언제 오실까? 아마도 초막절 금방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원과 축복을 전 사회에 생수로서 전파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는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로써 이방의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성취되는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가랴서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과 같이 서로 참조하여 해석하고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 가지 말하고 엉뚱하게 뚝 떨어져서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참조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고 이 말씀이 여기도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확실하다 이렇게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았었을 때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5절에 많은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는 지금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570명이 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570명이 넘어요. 그 중에 그를 따른 사람이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몇 군데 있고 몇십 명, 몇백 명씩 따르고 있습니다. 토탈합하면은 최하 근 한 50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라는데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고 그저 목사 말만 듣고 따라간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했다시피 나는 우리 외삼촌이 그랬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고 장로된 지 50년이 넘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느냐 이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뭐 100년을 들었다 합시다. 설교를 100년을 들었으면 내가 성경을 한 뭐 몇십 번 읽은 택 됩니까? 성경은 자기가 읽어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기가 읽어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은 자기가 읽고 자기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 듣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내가 들어가지고 그게 내가 성경 읽은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저 쪼가리 쪼가리 어떤 거는 한절 읽고 설교 들을 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솔깃해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 막 따라가고 이러더라.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이 한국에는 150명이 넘게 있습니다. 150명이 넘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 참 우리는 생각할 때 우습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누가 그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뭐 좀 비방하지 하면 막 죽이려고 덤벼요. 무서워요, 무서워. 성경의 몇 군데를 자기에 맞도록 해석해 가지고 그것만 가르치고 성경을 전체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미워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한 7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싸우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와 같이 전 세계가 피폐한 가운데 곳곳에는 전쟁과 지진이 일어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것은 벌써 재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때 그것이 이제 재난의 본격적인 재난이 닥친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재난이 크리스찬에게만 당하느냐? 이것은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핍박이 예수 믿음을 인하여 핍박이 올 때가 옵니다. 그리고 14절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핍박이 지난 후에 천국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다.
그때 끝이 온다. 피박이 조금씩 때는 뉴스거리가 안 되겠지만은 피박이 심해지면 뉴스거리에 대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거요. 왜 크리스찬들만 저렇게 당하느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왜 크리스찬들만 저렇게 당하느냐? 그래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 끝이 오는데 그때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지금 어디쯤 와가 있느냐? 우리가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고,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 단체가 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단체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실체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프리메이슨 단체가 온 세상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돈, 물질을, 온 세상의 물질을 지배하고 있고 이것으로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이 단체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디서 생겼느냐? 자유석공조합이라는 말로 생겼습니다. 자유석공조합. 이것은 바로 건축할 때 석공들이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었느냐 하면은 중세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석조 건물을 지었어요. 전 돌로 중세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전 유럽에 돌로 집을 지었어요. 그때 저들은 석조 건물을 짓는 설계사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중세시대에 모든 건물 성당들을 지으면서 그때 이 프리메이슨이 모든 물질을 그때 축적하게 되고 거부들이 된 것입니다. 이 프리메이슨 이것은 어디서 나왔는 말인가 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에 벽돌을 만드는 기술자들을 프리메이슨이라고 불렀어요. 바벨탑 쌓을 때에 벽돌 만드는 기술자들을 그때부터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이 프리메이슨들은 무엇을 만들고 짓고 하는데 이런 석공, 세공 이런 데 그들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바로 저들이 프리메이슨이라는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우상들 만들고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 교회를 짓고 석공들 이런 것들이 그들의 돈벌이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교회 건축품도 지나가고 하니까 이제 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재물에 대해서 이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금권으로, 돈으로, 돈 권세로서 세상을 지배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것이 우리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단일 정부, 전 세계를 한 정부로 만들자. 단일 경제, 모든 경제를 한 경제권으로 만들자. 단일 화폐, 모든 돈을 하나 화폐로 다 통일하자. 단일 종교, 모든 종교를 한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의 우두머리가 지배하도록 하자.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단체들을 만들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들을 그들은 무제한으로 돈으로 이렇게 매수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뒷면에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싱아이가 있습니다. 바로 눈을 하나 길어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리메이슨의 심벌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대대로 들어오면서 프리메이슨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자자손손이 이와 같이 전 세계를 하나로 통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그냥 우리는 연방준비은행이라고 신문에 보고 일하지만은 그것은 미국 것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프리메이슨이 지배하고 있고, 미국에서 달러가 필요하면은 거기에 얼마를 찍어 놀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받아 쓰고 있고, 거기에 돈을 내면서 달러를 찍어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체들이 프리메이슨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다. 단일 정부, 단일 종교, 단일 화폐, 단일 인간, 이제 인간들 몸에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666 칩을 열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단일 인간들 만들어 칩을 내어가지고 통제하기 좋도록 이래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뭐 가지고 한다고요? 돈 가지고. 2000년 이전에는 개인 빚이 거의 없었어요. 빚지고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어릴 때나 젊을 때는 빚지고 못 살았어요. 빚지면 막 빚지 애들을 독촉해가지고 빚지면 뭐 살 수가 없어. 심지어 뭐 끌려가지고 미치 나가기도 했고 빚지고 못 살았어. 그런데 크레딧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신의 개인들이 다 빚쟁이 다 만들어버렸어. 지금 빚 없는 사람 있어요? 크레딧 카드 가진 사람? 다 빚쟁이 되어버렸어. 전 세계를 이런 빚쟁이로 만들어버린 이 프리메이슨 조직들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 그들이 한번 거둔다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나한테 없이 어느 공장에 내 론 준 거 다 내놓으라고 은행에서 거기서 독촉장을 내면은 그 공장은 망하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범죄 조직이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중공에는 장기가 남는다 하잖아요. 그냥 잡아가지고 무조건 장기를 빼가지고 팔아먹는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잡아가지고 장기 빼가 팔아먹고 뭐 이런 짓 하는 이 돈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해진지 몰라요. 이로 인해 사회 각종 범죄가 세상을 좀먹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새로운 세계 질서. 강제로 하나님께서 흩어놓으신 바벨탑 위에서 흩어놓은 언어들을 갖다가 이제는 통합하려고 합니다. 강제로 언어 통합을 시키려고 해요. 그 중공에서는 벌써 일어나고 있죠. 중공에는 과거에 우리 조선족이 살던 지방, 거기에 지금 한국말 못 써요. 다 중국말로 안 하면 잡아간다고. 학교에서 한국말 못 가르치게 해버렸어요. 지금 중국부터 지금 이렇게 언어 통합을 막 시도하고 있어요. 이 다 결국은 프리메이슨이 언어 통합을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은 지금 마약을 합법화 시킨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각종 씨앗에 뿌리는 감자가 열리고 위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경제적이라 이러면서 그게 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막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거 묻고 우리는 괜찮다 아직도 괜찮다 이러지만은 거의 다 지금 토마토가 거의 다 그런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것이고 감자가 거의 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우리 먹고 있는 것이 그래서 잘 봐야 돼. 면제 조작됐는가 안 됐는가. 그리고 글로벌 종자 회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종자는 신고도 안 나와요. 글로벌 종자 회사에서 주는 거 받아 심어야 나. 그러니까 내 종자를 사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요. 한국에도 토마토 같은 거 씨앗을 사가지고 농사 짓습니다. 그 씨앗 뿌리면 나오잖아. 그게 아니다 이거요. 지금 전 세계 종자가 얼마나 많은데 이 종자들을 갖다가 그 종자 회사들이 지고 권리 행사하고 종자를 팔아서 전 세계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 종로 5가에 종묘회사 있었죠. 종묘회사. 얼마나 종자가 많았어요. 그 다 이 종자회사에 팔렸어요. 그래 한국의 종자들이 지금 다 그 종자회사에서 돈을 사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뭐 수천억 수조씩 주고 종자값 주고 한국에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돈 가지고 돈을 지배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제약회사는 그냥 막 어떻게든지 약을 먹이려고 여기는 저 약, 여기는 저 약 하면 약 종류가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약 먹고 나은 사람 얼마나 됩니까? 결국 부작용으로 해를 당한 사람이 더 많아요 따지면은. 그리고 컴퓨터 발달로 모든 기계화된 설비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종업원들이 사람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로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만드는데도 거의 다 로봇으로 하고 있고 사람 몇 명밖에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어디서 쓰느냐?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종하는 노예로 써먹는 것밖에 없어요. 점점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했다 했는데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이제는 하찮은 로봇 하나하고도 안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런데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 성경에 또 예놨어요. 이 성경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이것은 어떤 놈이 조예한 겁니다. 성경에 그 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몰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라고 조예해놨어. 이런 짓 한 놈들이 누구겠어요? 다 이와 같은 세상을 지배하려는 무리들이 이렇게 성경들을 막 조작해놓고 틀리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 성경에도 사본에도 없는 그걸 말을 갖다가 이어놨다. 왜? 천사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0절에 그러나 누가복음 21장 28절에는 그 시기는 징조를 보고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 천기를 알면서 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모르느냐. 바로 하나님은 그 시기는 징조를 보고 내가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또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는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날을 우리는 고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다섯 처녀들 같이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쯤 눈 떠야 되느냐,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나는 매년 초막절이 가까우면 정신절입니다. 초막절이 가까우면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초막절 계속 말씀합니다. 초막절 근방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줄 가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시대를 볼 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다시 만날 주님 고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재림 그리고 이 시대 보면은 대란 느낌 안 옵니까? 얼마나 주님 말씀한 것하고 가깝습니까? 처처에 기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지금 난데없는 해일로 또 얼마나 많이 나갑니까? 홍수와 또한 북극 대륙이 거의 다 녹아버렸어. 이제 북극 대륙이 이제는 뭐 엄청나게 따뜻한 곳이 되어버렸어. 우리 국민학교 때는 세상에서 제일 추운 곳이 벨루얀스크라고 했어요. 벨루얀스크 영하 58도, 많이 올라갈 때 영하 72도까지 내려간다고 했어요. 제일 추운 지역이라 했는데 지금은 영상 15도랍니다. 거기가 영상 15도. 얼음이 다 녹아버려가지고 영상 15도. 거기 지금 농사 지으러 가자고 난리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변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000년 전하고 2000년 후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세상이 변하는 것이 근 500년, 1000년에 조금씩 변했어요. 그리고 2000년 가까이 되면서부터 100년에 한 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0년 이후 지금은 10년에 세상이 확확 바뀌고 있어요. 앞으로 2~3년 지나면은 매년마다 바뀌어 갈 거예요. 매년마다. 왜? 챗GPT라 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과거의 모든 것을 데이터를 갖다가 한 몸에 묶어가지고 탁탁 내려놓으니까 그냥 뭐 옛날 거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나온 대로 그대로 받아가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돼. 옛날에는 옛날 거 다 알아가지고 이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갔는데 맨날 그 연구하는 시간 다 보냈는데 그런 시간이 없어. 이제는 그거는 지들 뭐 탁 하면 이제 나와보니까 데이터가 그냥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안 읽고 예수 믿으면 다 지금 낚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야 이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 내놓고 챗GPT한테 아, 이 구절에 맞는 설교 하나 해봐 그랬더만 그 탁 나오는데 1분도 안 걸리가 설교가 나오는데 자기는 눈뜻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설교 못 만들겠더래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1분도 안 돼가. 그래 다른 것도 내봐 막 나오는데 사람이 정말로 만든 설교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없더라는 거. 이제는 자기가 성경 읽지 않고 예수 믿다가는
이런 데 다 낮게 들어가는 거요. 이단들이 유혹하고 온갖 감은 이슬로 했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다 속아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훌륭한 설교를 하고 자꾸 이러지만은 그거는 실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 안 받아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고 그 만들어낸 설교는 우리가 아무 영적인 양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 멸망의 길로 빠져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더욱더 열심을 내어 하나님 말씀 읽고 아버지께서 내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알고 우리가 행동하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처 처녀들 같이 주를 맞이하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